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 8월 귀순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는 12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50여 명의 통일부 출입 기자단과 공개 간담회를 갖고 망명 동기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실상, 자신의 활동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1997년 기자회견 이후 근 2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고위급 탈북민의 공개 언론 접촉이었습니다. 지난 1997년 4월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같은 해 7월 현재의 국가정보원인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서 3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갖고 망명 동기와 북한의 전쟁 의지 및 전쟁 준비 상황, 북한의 식량난과 정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전 비서 망명 이후로도 북한 고위급의 망명은 있었지만 20년 가까이 공개 언론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망명객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데도 인색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탈북 사건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방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후 태 전 공사의 망명 사실을 발표하는 등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탈북 인사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태 전 공사는 기자 간담회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태 전 공사가 지난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 여야 간사와의 간담회에서 23일부터 신변 위협을 감수하더라도 대외 공개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면서 성사되었는데요. 정부는 개별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보다는 통일부를 출입하는 매체들이 참석하는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태 전 공사도 언론 접촉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 전 공사는 간담회 자리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을 목격하면서 북한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금 김정은 체제 내부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며 북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은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지만 밤에는 집에서 이불을 쓰고 한국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동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처형하는 공포통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의 간부들은 김정은의 미치광이 행태를 보면서 태양이 가까이 가면 타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며, 지금과 같은 노예 생활이 40년, 50년 지속돼 자기 손자, 증손자대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북한의 실상을 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대사관을 탈출한 이후 자식들에게 오늘 이 순간 내가 너희의 사슬을 끊어주니 자유롭게 살라고 말했다고 회고했는데요.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만일 김정은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진다면 우리는 영원히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될 것이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한몸 어디 숨길 데도 없는 우리 자그마한 영토는 잿더미로 변해 구석기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 동포를 향해 김정은의 반대에 들고 일어날 때라며, 숨죽이고 살지 말고 김정은을 가볍게 쳐내고 통일된 나라에서 다 같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손에 탈북 면허증이 쥐어져 있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어서 빨리 대한민국으로 오시라며 탈북을 권유했습니다. 남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향해서는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통일 선봉 투사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발언을 마치고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라며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 큰 소리로 외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태전공사는 공개적인 대외 활동으로 신변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통일은 개인이나 집단의 희생 없이는 안 된다며, 이 한몸 통일의 재단에 바쳤는데 김정은의 테러로 죽는다면 그것이 통일의 기폭제가 돼 더 많은
많은 동료가 동참할 것이다. 그러면 통일이 당겨질 것이라고 결의를 드러냈습니다. 대전공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치 정세를 보면서 시스템이란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느껴졌다며 한국에서 TV를 보면 당장 나라가 끝날 것 같지만 사회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동되고 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이어 100만 명이 하룻밤에 모였다가 흩어질 때 아무도 연행되지 않고 모두 청소하고 딱지 뜯고 하는 장면을 보고 대단히 큰 감명을 받았다며 현재 국정농단 사태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국이 세계 민주화 과정을 새로운 단계로 선도에 끌고 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자신이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은 700에서 $800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또 자신은 빨치산 태병렬의 아들이 아니나 부인인 오혜선 씨는 빨치산 500년과 혈연 관계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탈북민이 나오는 TV 드라마인 불어라 미풍아가 자신의 과거를 휘성하게 만든다면서 이 드라마가 주인공이 촛불을 들고 임진강으로 가서 통일을 기원하는 장면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태용호 전 공사는 올해 대북 제재의 영향 속에 평양 려명거리 건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대북 제재는 김정은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았다면서 대북 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상당한 위기에 몰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용호 전 공사는 우선 김정은이 올 초 평양 려명거리 공사에 나서면서 당 창건 일인 10월 10일까지 완성해 대북 제재가 물거품임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완성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개성공단이나 나선지대처럼 북한 변두리의 특구를 북한의 중심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 원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대로 만들라고 했다며 이를 위해 숱한 인력과 자본이 투자됐는데 이런 정책이 대북 제재 속에 실현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태정공사는 이어 대북 제재의 효과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와 정책을 놓고 평가해야 한다면서 북한 사람은 대북 제재가 심화되는 중에 상당한 동요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 대북 인권 압박도 북한 외교 전반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문제라며 효과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핵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핵 개발을 했는지 북한 외교관에게 물어보는 이들도 있는 반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면 할수록 북한이 수세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거론하며 김정은의 이름이 결의안에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정공사는 북한 주민이 국제형사재판소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김정은이 재판에 넘겨진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 들어가면 김정은은 범죄자고 김정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 간 복잡한 상호작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의 흐름이 과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해에도 유엔과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공조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인권 유린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압박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 출범할 미국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빈틈없는 협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통일로 가는 길은 새해에도 한층 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